네, 이번 시간에는 특정 위치에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remove를 해서 제가 삭제를 하는데, 만약에 인덱스로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2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삭제를 하면 0, 1, 2니까 25가 삭제가 되고 30과 40이 앞으로 땡겨지는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삭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은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다가 추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현도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에서 자세하게 알아본 부분을 제가 똑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조금 대충 넘어가면서 좀 빨리 수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numbers remove라고 해서 제가 3을 지정하게 되면 2를 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0, 1, 2, 즉 30이 없어져야겠죠. 그럼 10, 20, 40이 출력이 되는 그런 numbers를 만들면 되겠죠. 자, remove를 구현해 봅시다. eclipse에서 create method remove 해가지고 remove를 구현하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자, temp 변수에 이첫 번째 노드를 일단 찾는 게 시작이죠, 항상.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는 자, 만약에 우리가 k의 값으로 2를 줬다. 즉, 0, 1, 2에 해당되는 바로 이 노드를 우리가 삭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드를 찾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노드 이전에 있는 이 노드를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노드가 가리키는 next를 이 노드의 다음 노드인 이 녀석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2번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삭제하고자 하는 이 대상인 엘리먼트, 노드, 이전의 노드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노드를, 저 20을 우리가 temp로 지정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k의 값이 2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첫 번째 노드를 temp로 지정할 때는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반복을 n이라고 한다면 반복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값이 k가 2라고 한다면 이 엘리먼트를, 이 노드를 우리가 삭제하려고 한다면 자, 한 번 반복을 통해서 next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반복하는, k보다 한번 적게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면 되겠죠. int i는 0이고 i가 k-1보다 작다면 i를 1씩 증가시키는 반복문입니다. 자, k가 2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1이겠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한다가 되니까 한번 반복이 될 겁니다. 만약에 k가 3이라면 여기 있는 값은 2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두번 반복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temp의 next를 temp로 지정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자,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또는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temp의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코드로 살펴보면 자, 우선 첫 번째 노드를 temp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자 하는 이 노드 이전의 노드를 템프로 지정하는 코드가 바로 이 포문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현재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저 20을 저 20에 next로 20에 다음 노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화면으로 보시죠. 20에 다음 노드를 20에 next로 지정을 하면 이제 링크드 리스트는 연결적으로 봤을 때는 자, 4개의 값만 가지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코드로 나타내면 자, 현재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next를 템프의 next의 next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도 끝이 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25가 아직도 30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나요? 25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근데 25를 삭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25에 대한 참조값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템프를 알고 있죠. 즉 20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next 값은 이제 30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25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temp의 next를 30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25를 아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25를 어딘가에 적어놓는 거예요. 삭제할 리스트에 적어놓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node todo delete 삭제할 예정인 node를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temp의 next의 next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얘는 todo delete 라는 변수로 쟤를 우리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쟤를 이제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 코드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todoDelete가 null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 가비지 컬렉션이 일어나면서 얘가 삭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remove 메소드는 Java API에 따르면 return 값으로 삭제된 노드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값을 리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는데요. 그 오브젝트는 우리가 todoDelete가 보관하고 있었던 todoDelete 안에 있었던 25라는 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todoDelete.data를 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이미 삭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적어놓는 거죠. object return data는 todo delete의 데이터 값이다 라고 삭제하기 전에 어딘가에 적어두고 그것을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코드를 이 링크드 리스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마지막이 누구냐? 테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몇 개의 노드가 있느냐?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갱신시키는 걸로 이 작업을 끝내면 되겠네요. 자, 우선 이 테일의 값은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한 엘리먼트가 이것이었다. 가장 끝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한다. 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삭제한 이 엘리먼트의 이전 엘리먼트 뭘로 얻어낼 수 있나요? 템프로 얻어낼 수 있죠. 바로 이 템프를 테일의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적당한 위치에서 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to-do delete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가 제일 끝에 있는 노드였다면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노드는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앞에 있었던 temp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삭제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삭제가 끝난 다음에 size의 값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해줘서 1을 증가시켜, 1을 감소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할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아직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 더 할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삭제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첫 번째 노드 앞에는 노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템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템프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코드들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대상이 첫 번째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삭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API가 있습니다. 뭐냐면 removeFirst가 있어요. removeFirst를 이용하면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걸 걔는 아주 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걔한테 위임을 하면 되겠죠. 만약 k가 0이라면, 즉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드라고 한다면 return removeFirst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system out.println. 자, 이걸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봤더니 10, 20, 30, 40 중에 두 번째 0, 1, 2니까 30이 없어졌죠? 어때요? 10, 20, 30 빼고 40이 남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 30, 40이 돼야겠죠? 20, 30, 40이 잘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노드도 잘 삭제되는지를 확인해야죠. 마지막 노드는 3이니까 이렇게 보면 10, 20, 30, 그래서 마지막 노드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